오케이. 더러운 양말에 여러 개의 쪽지가 붙어 있다. 아, 형 양말 가져가라고. 양말을 이렇게 집에 던져 놓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야. 애완돌이래. 나도 애완돌 있는데. 이건 진짜예요. 저 애완돌 있어요, 저기. 집에서 가져온 제 소중한 돌이 있습니다. 아, 돌은 참 키우기 좋아요. 밥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소파가 있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난다. 오, 동전 무더기가 있어. 29도. 아, 나이스. 야, 게임쇼 은학 TV. 뭐 아무것도 안 넣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났잖아. 이것은 농담책이다. 안에 봅니까? 어, 농담. 그렇지. 아재 개그. 양자 물리학. 아, 또 다른 양자 물리학 책이. 여긴 뭐야? 문이 잠겨져 있다. 개뼈다귀. 명화래. 고전 명화. 어이, 명화구나 저게. 거긴 내 방이야. 둘러보는 건 잊지 말 생각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쿨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놀자구? 뭔 소리야. 아, 일단 안 들어갈래. 너 말 좀 걸고. 어, 편하게 지내래요. 아,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제. 부엌, 아, 부엌이, 아, 저기 부엌 있네. 아, 이제 들어가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부엌, 부엌이네. 오우, 왔어 왔어 왔어. 어, 뭐야. 어이? 어이? 야, 쟤 운동시키는 법이구나. 야, 물어와. 일로온, 일로온. 자, 가서 물어와. 일로온. 아, 좋네. 쓰레기통. 언제든지 만나봐도 돼. 됐거든요. 아하, 음식박물관. 아, 이걸 음식박물관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도 음식박물관 있지. 어, 냉장고에 절반은 스파게티. 감자칩. 어, 좋죠. 인상적이지? 싱크대 높이를 좀 높였지. 아, 저 싱크대야? 야, 얘 설거지 안 하니 너? 강아지다. 아니, 저 망할 개를 잡아. 에이, 젠장알. 가버렸어. 어, 센지 있네. 센지야, 이런 불쾌한 음악으로 내 삶을 오염시키지 마. 아, 짱 웃기네. 가스레인지. 밖에서 식사를 한대요. 어, 뭐지? 파피루스방 들어갈까요? 어, 오케이. 마음 대사 똑같고. 집에 방에 들어가면 될 것 같네. 가자, 놀자. 네 방에서 놀자. 오, 방이 깨끗하네. 이건 뭐야? 아, 나한테 썼었던 공격 뼈다귀. 전 추억이었지. 좋았어. 인터넷, 나 거기서 꽤 유명해. 그런 것 같아. 12명만 더 있으면 구독자 수가 두 자리가 된다고. 뭔 소리야 이거. 마이너스 두 명이냐? 물론 명예라는 건 꽤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어, 온라인 인격을 공격하고 있대. 너희 형 아니야 그거?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해 있다. 너 인스타그램 아니? 뭐 하는 거지? 언더넷. 아, 언더넷이라고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야. 어, 퍼즐. 복스리 토끼와 숨바꼭질. 이거는 명언가 이것도? 깃발이구나. 어, 언더인이 발견한 거래요. 인간 세계에서 가져온 건가? 가설을 세워봤대. 인간은 해골로부터 진화했을 거야. 뭔 소리야. 야, 인간 속엔 해골이 있거든? 어, 피규어인가? 어, 피규어다. 놀래키길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이 줬다. 누구지? 산타. 아, 산타. 난 또 누구라고. 차가 있네? 아, 침대야? 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린다고? 어, 차에다가 침대를. 좋은 방법인데? 어, 좋은 방법인데요? 갑시다. 여기 뭐지? 내 옷장 안에는 해골 같은 건 없어. 가끔 내가 있긴 하지만. 옷장 안에 보자.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있다. 더 없나? 더 없나?
갑시다. 자, 방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다 놀았네? 끝났는데? 끝났는데 여러분들? 파피루스가 유튜버였다니. 아, 유튜브구나. 잠시만 저 그 세이브 좀 하고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까지 진행했으니까 세이브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쓰면 되는데 자꾸 메이비가 나올까봐 지금 가지 못하겠네. 아, 센즈한테 말 걸어야 돼요? 저장만 좀 하고 올게요. 저장만 좀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센즈한테 말 걸고 폭포로 가라고 하시네요. 빰빰빰. 아, 파피루스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구나. 아, 말을 안 걸었나? 그러면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같이 놀아보도록 할까? 같이 놉니까? 네, 같이 놀자. 좋았어, 놀아보자고. 뭐야, 또 싸우는 거야? 아, 뭐야, 같이 놀 장소야 여기가? 나 사실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거든. 야, 이거 뭐 미연시냐? 뭐야? 같이 놀기 가이드북을 가져왔대.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키를 눌러서 HUD를 우정 HUD? 나왔어. 뭐야? 세상에,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군. 2단계 제안을 한다. 같이 놀자고. 인간이야,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너와 같이 놀겠노라. 그래? 정말로? 눈 봐. 세상에,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것 같군. 3단계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어라. 멋진 옷 있니? 잠시만 기다려봐. 옷을 입어라. 내 몸에 그건 반창고. 넌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처음부터 나하고 놀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그래, 그렇다고 해두자. 이럴 수가, 다 계획하고 있었어. 우정 파워. 우정. 닝. 뭐야? 뭐? 김밥감?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놀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질 거야. 날 따라잡겠다고? 옷을 입어봐.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 자, 너의 특별한 옷을 한번 감상해보지. 야,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나 칭찬한 적 없는데? 야, 얘 패션 테러리스트야. 옷에 숨겨진 힘이 있다고? 뭐야, 우정이 깎였어. 비밀을 찾아내라? 비밀? 너의 여기에 비밀이 있니? 하트 위치를 조심해야 돼요. 하트 위치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보자. 이건 뭐지? 알겠다. 이 두바끈을 어루만지는 게 좋구나. 나 근육 없잖아. 모자? 모자? 내 모자! 예헤헤. 뭐야? 선물이다! 열어보자. 스파게티 아니야? 당연하지! 스파게티 아니야? 아, 너 정말 스파게티 덕후구만.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셰프. 장인의 작품이라고. 예, 셰프. 오크통에서 잘 숙성된 비단결 같은 스파게티,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파피루스님께서 요리했지. 인간이여, 끝을 낼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먹자. 배고프거든. 한 입 조금 먹었다.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진다. 아주 열정이 가득한 반응이야. 아, 뇌라고요? 니 요리를 좋아하지 않아. 야, 내가 파스타를 더 잘하겠다. 안돼! 우정이 넘쳐버렸어. 우정이 넘쳐버렸어.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건가? 인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넌 내게 완전히 사로잡혔군. 네가 하는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말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뭐라는 거야? 자기 기분을 말해준대요. 뭐라고 할 건데? 나 파피루스는 뭐 네가 날 아껴줘서 기분은 좋았어. 츤데레구만. 하지만
내 삶에 전념하라고? 언다인과 놀게 줘. 어? 언다인과 놀게 준대. 좋았어. 이렇게 언다인을 만나는구나. 언다인이 근데 네 친구냐? 아까 들으니까 뭐 되게 높은 사람 같던데? 나한테 연락하고 싶다면 핸드폰 번호야.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 물론 플라토닉하게. 아 플라토닉하게. 그렇지 그렇지. 에로스 말고 플라토닉하게. 플라토닉이란 건 약간 정신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좋았어. 끝났구만. 너 어디 갔냐? 샌드야. 샌드님 문이 잠겨있군.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샌드는 안에서 뭘 하길래 저렇게 뜨거운 불꽃이 뛰고 있지? 자 이제 폭포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몇 시지? 10시 5분이구나. 한 20분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 저장하고 갑시다. 아 배가 고파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배가 빨간 동영상을 본다고요? 아이 얼음핑님 이거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다니. 또 커피 쏟을 뻔. 자 갑시다. 저는 1회차 플레이이기 때문에 노말입니다. 노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장하고요. 자 언제 또 같이 보내자구. 내려가보도록 하죠. 아 위험한데? 잠깐 돌 떨어지잖아. 아 일로 가면 되는거? 이게 그 플라워왕 메아리 꽃인가? 분명 뭔가 본 것 같아. 저 쏟아지는 물 뒤에서 말이야. 그래? 허? 폭포 뒤에 카메라가 있었네? 그거 말고는 딴 거 없니? 떨어지는 거 안 돼? 피했어요. 뭐 더 이상 안 되네? 여기 그냥 우측으로 쭉 가면 되나? 뭐야. 아 이렇게 지나간 거구나. 아 오케이 갑시다. 오! 그림자가 오 잘 만들었다. 뭐야. 파피루스잖아. 아 안녕 온다인. 오늘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 내가 전에 말한 인간 말이야. 어? 녀석과 싸웠냐고? 그럼 싸웠지.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었지. 뭐라고? 걔를 사로잡았냐고? 그게 아니 정말 열심히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 뭐라고? 네가 직접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언다인 걔를 박살낼 필요는 없잖아. 어? 나를 위해 변해주고 있군. 쟤가 언다인이구나. 알겠어 도와줄게. 야 그가 오고 창을 던지자. 야 나 없어. 가네. 사라졌어. 뭐야. 짱 무섭네. 짱 무섭구만. 갑시다. 돌아가서 돌 떨어지는 곳에서 벽을 살피라고요? 요! 그분이 너 쳐다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그분의 시선을 어떻게든 끈 거야. 얘는 뭐야? 관종인가? 뭐야? 괜찮니? 괜찮아? 착한 친구네. 음악이 바뀌었다. 좋았어. 저장하고요. 아까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 뭐 아까 발레복을 찾으라고. 엄마야.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돌 두 개, 돌 한 개 떨어질 때 여기. 그렇구나. 뭐야? 바닥에 발레복이 놓여있다.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야 여기 왜 발레복이 있지? 입을 수 있나? 낡은 발레복 입을게요. 장비했어요.
발레복이 딱 입혀지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안 나오네. 피해서 가고요. 자, 이 게임 이름은 언더테일입니다. 저장하고요. 갑시다. 다리꽃은 수면에서 한 줄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다리꽃은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난다.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나. 아하! 이렇게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건너갈 수 있겠죠? 굿! 어? 뭐야? 아! 드디어 몬스터 오랜만에 본다. 아론이 몸자랑을 하면서 왔다. 몸자랑. 어, 너 아주 근육질이구나. 자, 몸자랑. 아, 내가 몸자랑 하면 안 되지 않나? 나도 몸자랑 해볼까? 당신은 힘을 주었다. 피해량이 두 배 늘었다. 야야. 근육 좋아. 힘 내지. 어려운데? 자비. 행동. 몸자랑. 더 힘을 주었다. 피해량이 또 늘었어. 좋아, 하지만 난 안 줘. 하하. 아, 피했어. 몸자랑. 힘을 주었다. 꽉 주었다. 너무 힘을 줘서 방 바깥까지 튕겨 날아져 갔대. 좋았어. 30골드. 왜 자꾸 30골드를 줘요? 왜 하필 아니 29골드도 있고 25골드도 있고 31골드도 있고 35골드도 있고 100골드도 있는데 왜 30골드를 줍니까 자꾸? 어? 이상하네 이거. 뭐지 이거? 이 꽃을 저기다 또 놓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실수를 한다면 종꽃을 사용하여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꽃이 4개구나. 4개면 일단 일로 건너가야 되나?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죠. 왜 안 펴? 꽃이 안 펴요 여러분들. 일자가 되면은 핀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종꽃을 써가지고 리셋을 할 수 있어요. 저 표지판을 먼저 읽어야 되나? 뭐지? 위로 해야 되나? 네 개가 다 연결돼야 돼요? 그럼 네 개가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네 개가 연결되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길이 연결되겠네. 아, 오케이. 팁 감사합니다. 네 개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 따르릉. 안녕. 안녕, 파피루스야.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간단하지. 내 번호를 찾을 때까지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대. 발레복 입고 어떻게 알았지? 발레복 입고 있는데? 맞는데? 지저분한 발레복. 알았어.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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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윙크를 잘 못해요 제가. 윙크 윙크 윙크. 뭐야 이거? 메아리꽃. 먼 옛날에 괴물들은 소원을 하늘의 별에게 속삭이곤 했어.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면 소원은 이루어졌겠지. 하지만 아, 이제 하늘을 볼 수 없게 됐구나. 이 반짝거리는 돌들은 뭐지? 결계인가? 이건 뭐라고 돼 있는 거지? 소원의 방. 아, 여기가 소원의 방이구나. 몬스터다. 워시와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이거 뭐지? 무슨 농담하기 씻기. 씻을까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워시아는 기뻐 뛰어다닌다. 철학은 깨끗하다는 의미야. 깨끗. 아, 뭐야? 왜 저기서 나와? 초록. 오케이. 피자를 씻어내고 있다. 피자를 왜 씻어, 야! 피자를 왜 씻어? 자비. 오케이, 25골드. 좋습니다. 빨리 언니 손을 빌어. 나와 내 동생이 언젠간 진짜 별들을 봤으면 좋겠어. 아, 지하에 있어서 별을 못 봤구나.
저 1회차 플레이이기 때문에 노멀 엔딩입니다. 아, 레벨짜리가 저번 주와 똑같아 보이네. 동굴이니까. 망원경을 들여다봅니까? 네. 아, 이렇게, 오, 뭐야. 이상한 데죠? 약간 음산해요. 어? 벽을 살펴봐? 뭐야. 다시 보자. 벽을 살펴봐. 벽. 아, 이 벽. 아, 괜히 이상한 벽을 봤네. 여긴 뭐지? 고대 그리 벽을 덮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 드디어 서서히 본 스토리가 나오는군.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마저 집어삼킬 정도였다. 인간이 그렇게 강해?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 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맞먹었다. 아, 인간 하나가 괴물들을 거의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된다. 그렇군. 기묘하게 생긴 생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뭔가 매우 불편하다. 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왼쪽 먼저. 일로 안 가지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점점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지는데? 뭐야? 어? 뭐야 여기? 어? 언다이네 창? 오 마이 갓! 아이 언다이, 너의 패턴은 정말 단순하구나. 네가 창을 던질 때 가만히 피하면 되지. 그렇지. 정말 쉽군. 아! 뭐야? 어, 이거 뭐, 뭐야? 맞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방심했어. 미안해, 온다잉. 안 돼, 위험해. 여기 위험해. 어! 어어어어! 죽겠는데,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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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와우! 워호! 아! 아! 살려주대요! 뭐야? 가만있어. 어! 너 죽었니? 아까 쟤 죽었나? 야, 저, 아니, 죽은 거야? 어, 난 살았는데? 야, 너 아까 걔 죽었니? 야, 어디 있니? 야, 너, 괜찮은 거니? 없어! 없어졌어. 어떡해? 어, 안 움직여. 아, 살아있네. 아, 놀래라. 요! 방금 봤섭? 온다인이 날 만졌섭!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그래. 알았어, 해라. 깜짝 놀랐잖아. 너 죽은 줄 알고. 아, 다행이다. 맨날 자빠지네. 야! 어리석은 녀석. 가자. 아, 세이브.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자, 어느덧 시간이 10시 20분이 됐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언더테인만 하면 여러분들도 지겨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도 조금 녹화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네.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는 생방송이 아니라 제가 이제 따로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정보성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만 조금 하다가, 네.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녹화하러 가겠습니다. 행동팩 리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언더테일 너무 재밌어. 빠져들 것 같아. 오늘 되게 채팅창이 첫날 방송했을 때보다 되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협조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네, 이렇게 매너 있으신 분들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학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